레조의 대를 읽는 문벤.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09 북미국제 오토쇼에 전시된 15대 올란도 컨셉카의 모습이다. 지난 8일 모터 쇼에서 첫 선을 보였던 7인승의 우더 미니밴 올란도 올랜도는 GM 대우가 개발을 주도한 레조의 후속 모델이다. 15대 크루즈와 같은 델타 2 플랫폼이지만 휠 베이스가 2760mm로 75mm 길어져 2열 레그룸 950mm, 3열 753mm 등 공간 활용성이 높다. 또 벤더 등에서 부각되는 입체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미니밴, SUV, 웨건 등의 장점을 잘 조합한 크로스오버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 20디젤 터보 엔진을 탑재해 100스윙 마력의 출력과 32.6kg의 토크를 내며 양산 모델은 가솔린, 디젤, LPG,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생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2011년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판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.